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레이븐의 강성웅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솔리드웍스 2016의 신기능 중 하나인 다중 컴포넌트 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 컴포넌트 복사라고 해서 뭐 용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제가 못 박아두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다중 컴포넌트 복사라는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사용을 하시던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다수의 파트들을 동시에 복사를 하실 때그 파트들 사이에 연계되어 있는 메이트까지 같이 복사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께서 다수의 파트들을 복사를 하시면 이 파트들이 복사만 되지 어떤 메이트는 복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메이트까지 복사를 하시려면 부품을 선택을 하시고 메이트와 함께 복사라는 기능을 쓰셨죠. 자,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만큼 메이트와 함께 복사를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작업들이 더욱더 쉬워졌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보시죠. 자, 여기에 보시면 기본 샘플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 간에는 각각의 메이트들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파트를 이렇게 영역으로 선택을 해서 몇 개의 파트를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를 같이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C. 자, 그리고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붙여넣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파트는 단순히 복사만 됐을 텐데, 이전 버전인 2015 버전 이하의 버전들을 사용하셨다면 파트만 복사되고 메이트는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 2016에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얘를 가지고 일단 움직여 보면 같이 움직여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가지고 있던 메이트까지 같이 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수의 부품을 작업을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시겠죠? 자, 제가 정말 메이트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얘를 이렇게 메이트로 해서 정상적으로 결합을 해주고요. 제가 정상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결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고, 자,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죠. 왼쪽에 있는 파트는 움직이면서 이렇게 개별 파트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위에 있는 파트까지 전부 다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다수의 파트를 복사를 하실 때 메이트가 같이 복사가 돼서 따로 메이트에 대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이 굉장히 세이브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중 컴포넌트 복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업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